에일리카 임상현 기자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ID 시리즈의 고성능 버전이 추가될 전망이다. 엑스는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고성능 버전인 GTI와 GTD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기차 시리즈인 ID 라인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첫 번째 GTX 모델은 ID.4사로 불리는 신형 크로스오버 전기차가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오는 2021년 출시가 예정된 ID.4는 지난 9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해치백 스타일의 ID.3의 SUV 버전으로도 알려졌다. ID.3.3과 ID.4는 각각 골프와 티구안급의 차체 크기를 가진 만큼 대중적인 전기차 성격이 짙은 모델들이다. 중 고성능 GTX의 첫 번째 모델이 될 ID.4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의 모터를 장착한 4륜 구동 방식으로 구동되며 약 306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될 예정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미 아우디 Q4 이트란 콘셉트카를 통해 306마력 사양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ID.4 GTX로 불리는 고성능 전기차 역시 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GTX의 상표 등록 이외 ID.1에서 ID.9, ID.1X에서 ID.9X까지 별도의 상표 등록을 끝마친 걸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리즈인 ID 시리즈가 최대 18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한편 폭스바겐의 GTI와 GTD의 상징은 붉은색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포인트들이 GTX에서도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전기차인 ID 시리즈에는 GTI와 GTD 등에 사용되는 붉은색의 장식보단 GTX만의 새로운 요소가 적용된 장식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